이번 타이틀곡 블랙미러로 돌아온 원어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! 원어스! 안녕하세요, 원어스입니다. 장창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4개월 만에 컴백인데 컴백 소감을 좀 알려주세요. 네, 원어스 이도입니다. 저희가 또 정규 앨범 이후로 4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음악적이나 퍼포먼스적으로 조금 더 이제 전부 다 발전한 모습과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 컴백이 되게 더 긴장되고 또 다른 컴백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. 타이틀곡 블랙미러잖아요. 네. 자, 블랙미러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. 서호 씨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먼저 서호입니다. 네, 블랙미러는 저희 현대인의 필수품인 TV나 스마트폰 화면이 꺼진 화면을 블랙미러라고 칭해서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요. 이런 블랙미러에 갇힌 현대인의 현실을 빗대어 만든 곡입니다. 특히 이번 타이틀곡은 데뷔 후 처음으로 저희가 누디스코라는 장르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첫 도전인 만큼 더욱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포인트 안무 중앙에서 좀 부탁드립니다. 오마주를 어떻게 한 건지 지금 마이클 잭슨 느낌이 지금 약간 나거든요. 지금 신발하고 우리 수트에서 중앙에서 좀 포인트 안무 보여주세요. 네, 이 안무는 후렴 부분인데요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빠싱 너날 비칠 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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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따 따라따따 빰빠밤. 오, 엄청 절도 있는데요. 네. 이런 포인트 안무. 아,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포인트 안무가 또 있는데요. 네네. 아직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살짝 저희들끼리 얘기했을 때는 무릎 부셔 춤이라고 했는데 무릎 부셔 춤. 네, 살짝 네네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그 무릎이 어떻게 바닥에 닿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, 6, 7, 뚜뚜뚜뚜뚜 나나나나 빠빠빠빠 I see the mirror. 잘 봤습니다. 데뷔 3년차 원어스가 아티스트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네, 원어스 레이븐입니다. 일단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대에서 더 여유가 생기고 각자 멤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제스처나 그런 표정들이 좀 더 구체화가 더 잘 된 것과 또 시간이 쌓인 만큼 저희 6명의 팀워크가 더욱 탄탄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